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인천발 제주행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유가족 대책위원회 대표 김명곤입니다. 저는 지금 세월호 사고의 사망자 학생들의 유가족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저의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우리는 세월호 사고의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고 발생의 진상 규명을 정식으로 정부에게 요청한다. 둘째, 우리는 정부에 태만하고 기만적인 구조체계로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음에도 구하지 못하고 사고 발생 14일이 지나도록 지신마저 수습하지 못한 아직 바다에 남아있는 어린 학생들을 재빨리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이상의 변명 없는 적극적인 태도를 촉구한다. 셋째, 이 사고로 매일 울고 안타까워하는 국민 여러분, 제 자식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무능한 저희 유가족에게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업무 성과와 밥그릇 싸움으로 집단 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권력층과 선박 관계자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으면서 아이를 찾으려고 허둥대는 학부모님들에게 어떠한 지원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정부 및 관계 기관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넷째, 지금 현재 사조직이나 시민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금 모금은 저희 유가족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며 생활 재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자식을 잃은 저희들에게 성금은 너무나 국민들에게 죄송한 일임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이 사고로 안타까운 마음에 성금을 하신다면 투명한 방식으로 한 라인을 구성하여 모금액 전액을 장학금으로 기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저의 유가족은 지금이라도 투명한 사고 진위 파악을 요청하며 동의하지 않은 성금 모금을 당장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월호 사고 유가족 대책위원회 일동 이상입니다. 질의 10분은 딱 3분만 받겠습니다. 한겨레신문 국민의힘인데요. 오늘 유가족분들 총 몇, 그러니까 몇 명, 그러니까 희생자 몇 명의 학생의 유가족분들이 모이셔서 이렇게 뜻을 모으시는데요. 대략 지금 한 100명 넘죠. 110명에서 120명 정도 됩니다. 참석자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예. 참석자가 아니라 그 희생된 학생들 수입니다. 오늘 모임에 모임 숫자는 훨씬 더 되고요. 아, 오늘 한 가정이 여러 명이 왔기 때문에. 아, 예, 예.
CBS 김양수 기자인데요. 그 5월 1일 날 학부모님들께서 진도로 내려가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내려가시는 거고 거기 가서 어떤 일을 하실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첫째가 저희가 지금 그쪽에 그 뭐 관계자 되는 분한테 좀 지금 저 배에 물에 잠겨 있는 애들을 좀 빨리 지금 어떻게 하면 구해 줄 수 있는 방안과 그런 걸 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힘을 좀 더 실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런 쪽 저희가 그러니까 구조되지 않고 지금 실종으로 나와 있는 우리 가족들을 그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지금 내라는 겁니다. 저희가 죄인이라고 봐야 되죠.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거죠? 네, 일정은 정해졌습니다. 5월 1일입니다. 몇 분이 가시죠? 대다수가 참석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팩트TV 조수진 기자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 사과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대략 한 8시 한 40분에 45분경에 대통령께서 그 합동 분향소 화랑면지에 이제 방문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다른 유가족분들과 이제 대통령께서 두 분, 이제 한 가정과 대통령께서 이제 뭐 억울하다. 그 이 아이들의 죽음을 어떻게 뭐 표현할 것인가. 뭐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었어요. 근데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당연히 저희의 아이들과 자식인 것도 맞지만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거기서 이제 뭐 죄송합니다 사과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을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 나라의 책임자이고 한 나라의 그러니까 대국민 사과 같은 부분이 분명히 일찍이라도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느꼈습니다. 아까 그 현장에선 굉장히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쪽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제가 알기로는 국무회의에서 그 뭐 모두 발언 형식으로 해서 그 사과의 뜻을 표명을 한 것 같은데 그걸 묻고 싶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은 국무위원들 뿐인가? 5천만의 국민이 있는데 겨우 몇몇 국무위원들 앞에서 비공식적으로 비공개하면서 사과한다는 것은 이건 사과 아니고요. 오늘 분향소에 와서 하는 것을 보면 그냥 무슨 저 CF 찍으러 온 것 같았어요. CF 찍으러 온 것 같았습니다. 온갖 경호원들이 둘러싸여서 어느 분인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입니다만 그 유가족이 이게 또 거기까지 쇼를 했겠습니까? 할머니 한 분 모시고 들어가서 마주보고 뭐 애도의 뜻을 표하는 것처럼 쭉 둘러보고 그리고 떠나는 거. 이거는 진정한 이 나라 대통령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지요.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러한 사과를 사과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진심으로 우러난 우리 가족들, 희생자들의 마음을 정말로 공감해서 눈물 흘리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과는 실천으로 옮겨줘야죠. 그때까지 실천도 없고 실행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이제서야 떠밀리듯이 몇몇 국무위원들 앞에서 한마디 한 거. 이거는 사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그 방금 할머니 한 분 모시고 들어갔다고. 아니, 그러니까 표현 갖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 정황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요. 아니, 저는 목격 안 했고, 저도 보도를 봤어요. 사진을 보고, 사진 찍어온 거 보니까 할머니 한 분하고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스탠더라고요. 경위는 모르겠습니다. 연합뉴스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추모 공원,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었던 걸로 대책 공부에서는 얘기를 하시던데요. 의견이 좀 모아지신 게 있나요? 의견은 모아졌습니다. 모아졌고, 그 다음에 의견이 틀린 게 아니고요. 하나로 됐습니다. 나중에는 다 똑같이 동의한 부분입니다. 어디다가 어떻게 계획?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많은 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정말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보도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보도 정말 중요하고요. 저희 다시 한번
방점을 찍을, 강조를 할 부분이 뭐냐면, 보도를 하시는데 여기 집중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한테 집중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발 부탁을 드리는데 팽목항에 집중을 해주십시오. 아직도 못 나온 아이들이 100명이나 있습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뭐, 여기서 뭐 장례를 어떻게 치르고 추모공을 어떻게 만들고 이해 관심이 아니고요.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 준비를 하는 것 뿐이지.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저희는 팽목항을 달려가서 저희가 꺼내고 싶어요, 이 아이들. 이미 희망이 별로 없다고 그러지만 희망이 있든 없든 빨리 이 안에 있는 이 아이들 빨리 다 부모님한테 안겨야 됩니다. 어떻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고 거기에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이 모습, 서 있는 모습을 화면으로 보내실 게 아니고요. 팽목항에서 울고 짖고 있는 사람 꼴이 아닌 그 부모님들, 불쌍한 부모님들, 가족들, 그 모습을 여러분들은 내주셔야 됩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국민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얼마나 애통해하고 얼마나 슬퍼하고, 사람 꼴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알려주셔야 여러분들의 진정한 임무를 완수를 하는 거지, 여기서는 우리 찍어서 뭐 하겠습니까? 이거 글자 몇 자 내서 뭐 하겠습니까? 거기에 좀 집중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더 하면, 정부한테 진짜 묻고 싶습니다. 저 배 어떻게 꺼낼 건지 방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책이 있다면, 방안이 있다면 빨리 배를 어떻게 하든 사람을 구하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